군수 월급이 70원이던 시절, 일본인들의 손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형필은 2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치르고 이 청자를 구입했다. 근데 이제 중국의 그 원나라 청화백자가 작년도에 그 영국 경매에서, 영국 크리스트 경매인가 그 경매에서 288억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도자기로서는 그 17세기 때 철화백자 용왕아리가 64억에 그 역시 그 미국 경매에서 팔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걸로 비교해서 그 시대변으로 볼 때나 또 예술성으로 볼 때 그 288억에 팔린 중국 그 청화백자 항아리보다는 월등히 더 높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 상감청자 운항 문매병의 진가를 확인시켜주는 자료가 남아있다. 1970년 도쿄에서 열렸던 동양 도자전의 도록이다. 도록에는 당시 도자전에 나왔던 한중일 3국의 도자기 340점이 실려있다. 그중 대표작 9점을 선별해 원색으로 실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상감청자 운항 문매병이다. 昔は私はマスコミに勤めてましたので、こんな素晴らしい、本当に素晴らしいなと、1時間でも2時間でも見てみたいなと思いましたけど、日本での評価はもちろん、アジア、広くは東アジア、朝鮮、韓国、高麗、日本含めて、まあ、高麗政治の中ではもう一番素晴らしいものだという、そういう最高の評価を聞いております。전산가하나더캔탁고네바이오다스네바이오한일본인은산값의두배를줄테니청자를팔라는제안까지했다그러나전형필은단호했다이고려청자매병보다더좋은청자를가져온다면이매병을원금에드리겠소이일을계기로사람들은전형필이이익을줬는단순한수집가가아니라는것을알게된다일본인에게서되찾아온또하나의국보신윤복의풍속화첩인해원전신첩이다당시풍속화라는이유로낮게평가되던이화첩의진가를알아본것은전형필이었다총30여점의그림이수록된해원전신첩은조선후기서울뒷골목의삶을생생하게묘사하고있다또조선시대전계층의다양한복식을살펴볼수있다는점도해원전신첩의중요한특징이다해원은당시금기시대던남녀간의애정을그리고자신의이름까지당당하게밝힘으로써조선후기미술의영역을한단계넓혔다전형필이얼마나힘들게이그림을되찾았는지를오세창의글을통해서알수있다우리문화를지킨다는생각으로서화를수장했기때문에우리미술의우수성과독자성이잘드러난작품을중심으로수장을하셨습니다겸재의진경산수와단원과혜원의풍속화추사김정희의추사체난초그림이런것들을중심으로그것도걸작중심으로수장을하셨습니다따라서간소홍의컬렉션을통하지않으면조선후기의의미있는깊이있는민족회화서연구나서술이거의불가능한실정입니다간송전형필그가지켜낸것은그저보기좋은예술품이아니었다예술적인가치를넘어선우리의민족문화그안에담긴우리의민족혼을지켜낸것이다우리민족의위대한
걸작들, 16점의 국보와 12점의 보물을 포함한 5천여 점의 문화재들을 전영필 한 사람이 수집해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간송 전영필은 과연 어떻게 이 많은 문화유산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전영필은 서울 종로 대제력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의 집은 지금의 종로 4가 일대를 차지하는 99간의 대가였다. 손기현 부잣집에서 태어난 전영필은 작은아버지에게 입양되어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났다. 집에서 한학을 공부하던 전영필은 12살 되던 해 어의동 보통학교에 입학한다. 한학과 더불어 신학문을 공부하면서 전영필은 세상에 대한 견문을 키워나간다. 이후 휘문고보에 진학한 전영필은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다. 예체능에도 뛰어났던 그는 휘문고보 4학년 때 야구부 주장을 맡아 일본 원정에서 오사카 중학을 대파하기도 한다. 이 시절 전영필의 가장 큰 즐거움은 도서 수집이었다. 그의 수필 수서 말록에는 도서 수집의 열정이 잘 드러나 있다. 도서 수집에 큰 힘이 된 것은 오로지 가족의 이해 덕분이다.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은 내가 책을 끼고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셨을 뿐 싫은 낯을 하신 적이 없으셨다. 그러나 전영필이 10살 되던 해부터 집안 어른들의 갑작스런 죽음이 이어졌다. 조부모에 이어 양부와 친형까지 죽으면서 집안의 남자라고는 전영필과 그의 생부만이 남았다. 가족들의 잇단 죽음과 엄청난 재산 상속.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뒤로한 채 전영필은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슬픔이 사람을 키운다고 했던가. 대학생 전영필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전영필은 대학 시절에도 도서 수집의 열중에 마루젠이라는 서점을 즐겨 찾았다. 전영필이 마루젠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어느 날. 안타 손어 못 그렇고 비실이 음악아 신기하누가. 일본 학생의 비웃음을 보며 순간 전영필은 미묘한 감정이 일었다. 목록을 다 채워봐야 조선인이 별 수가 있겠느냐는 뜻으로 들렸다. 오랫동안 노력해서 책을 모으면 이런 목록을 몇 권이라도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일을 계기로 전영필은 조선의 훌륭한 문화를 입증할 도서문고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 무렵 전영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한 사람이 등장한다. 위창 오세창. 독립투사였던 오세창은 서예가이자 최고의 서화감시관의 소유자였다. 오세창은 우리 역사의 서화가 천여 명을 정리한 근역 서화증이라.